제가 닦은 도에서는 그게 본식에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하고 싸울 시간에 육바라밀을 더 닦으세요. 이성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면 보시로 승화시키세요.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이게, 저 사람 너무 좋다. 그럼 사람이 욕심나죠. 탐욕. 내 거로 하고 싶다. 그럼 저 사람 마음은, 저 사람도 행복해야 사랑 아니냐? 이렇게 틀어버리면, 보시로 틀어버리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장, 그 사랑의 감정이 오히려 보시를 더 이해하게 해주고 끝나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좋은데, 인류는 서로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다 갈 것인가. 여기서 인류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올 것인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중생심적인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요. 영원히 보시고 나발이고 하나도 못 닦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탐욕을 모르면 보시도 못 닦는 거예요. 탐욕을 모르면 계율도 못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잡스러운 감정들도 다 살려가지고 보살도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시다가 일지보살이 되시는 거지. 이런 연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꿀 빨다가 육바람을 얻고 싶으시죠. 저희 선방에 스님들이 그래요. 앉아 계셔서 화두선. 화두선 해가지고 견성이 목표입니다. 그럼 견성하셨나요? 대부분 못했죠. 그럼 했다 치자 이거죠. 견성한 분도 또 그러고 있어요. 육바라밀 안 하시나요? 여기 앉아있다 보면 참나만 붙잡고 있다면 업장이 지워져서 육바라밀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한생 날리시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 한생 날리시고 나면 갈 때쯤에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아, 다음 생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돼요. 승석을 떠나서 활발하게 내가 경험하는 거 뭐든지 거기서 육바라밀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만약에 선방에만 내가 참선만 하는 승려다. 참선하는 중에도 육바라밀로 연구해야 돼요. 참선방 안에서도 육바라밀이란 관점을 잡고 연구하면요. 그 안에서도 사소한 시비에서도 육바라밀이 보입니다. 밥 먹다가도 육바라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육바라밀을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참나 안에 앉아 있다 보면 문제 해결되겠지. 혹시 이발상이시라면 시간 낭비랍니다. 그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육바라밀로 접근하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도 보살도 닦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자기가 일으킨 한 생각. 왜냐면 여러분 가만 안 둬요. 탐진치가 여러분을 가만 안 둡니다. 계속 올라와요. 숲에 계셔도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숲에 계시면요, 또 오늘 지붕을 새로 해볼까? 막 또 온갖 게 또 올라와요. 그럼 그거는 탐욕 아닌가요? 새 속에서 그건 탐욕이고 이건 탐욕 아니고요. 새 속에서 술 사 먹는 건 탐욕이고 술 담가 먹는 건 탐욕 아니니까 어차피 여러분 중생심은요 여러분 어디 있던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다 만들어놔요. 싹 배치합니다. 숲에 가 계셔도 거기 다 배치해놔요. 아무튼 저는 뭐든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저는 차라리 그런 걸 통해서 또 육바람을 닦을 수 있으면 닦아라. 어디서든 어디서든 육바람을 닦아라. 닦을 수 있다. 관점이 정확하면, 문제의식만 정확하면 찾아낼 수, 어디서든 찾아냅니다. 돌멩이 하나 구르는 거에서도 육바라밀이 보일 수 있어요. 관점이 모르면 막 그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관점이 잘못돼 있습니다. 관점만,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관점이 잡혀요. 그러면 시간 절약을 어마어마하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망상 부리다가 몇십 년씩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관점 잡아가지고 육바라밀로 문제 분석해버리시면 몇 생을 단축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막연히 만겁 사는 것보다 깨어서 한 생을 사는 게 훨씬 진화가 빠릅니다. 그냥 막 질러봤습니다. 그냥 제 만겁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자 드디어 자 시작합니다. 30분 남겨놓고 진도 나갈 거니까 무섭게 나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법회보살께서 설법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 초발신품은. 자, 법회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보살이 최고의 보리심. 여기서 번역을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는요.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미 보리심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발동해야만 양심을 구현하고 싶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해되시죠? 불교식으로 지금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마음의 발동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라야 육바라밀을 온전히 감을 잡고 구현하고 싶지, 중생심으로는요 육바라밀이 와닿지도 않고 감도 안 오고, 구현하겠다라고 외칠 때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지, 목적이 있을 때지, 진심으로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는 게 진짜 자기 목표가 돼서 나오는 이 마음은 이미 육바라밀의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발보리심인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맞고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려는 마음도 맞는데, 이 마음이 사실은 이미 퍼펙트한 육바라밀의 마음이다.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는 거예요. 깊게 아시는 거예요. 자, 이때 보리심이 뭔지 제가 써놨는데 자 그냥 읽기만 할게요. 아까 설명 다 드린 거예요.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 혹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니 육아의 양심에 해당한다. 선천적 양심에 해당되는 게 절대적 보리심이고요. 이거는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육바라밀의 본체, 양심의 본체에 해당되고요. 후천적인 양심은 요거죠. 시공 안에 드러나는 보리심. 요거는 후천적인 양심인 상대적 보리심이고요. 육바라밀의 작용, 양심의 작용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육바라밀을 구현하려는 마음이니까 후천적 양심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절대계의 보리심이 있고 현상계의 보리심인데, 절대계의 보리심은 그냥 공성 그 자체고요. 공성, 다른 말로 법신 그 자체고, 그러니까 법을 갖추고 있어요. 이 법이 육바라밀이에요. 육법을 알아두세요. 여섯 가지 법을 갖춘 몸이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을 얻었다 해놓고 육바라밀을 모르면 그 무슨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을 조금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일주보살은 견성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해봤자요 육바라밀을 다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선불교 도인들은 육바라밀 닦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성철스님이 뽑아놓은 그 장경각에서 나온 설림보전이란 책 한번 보시면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도노 요결 써놓은 게 있어요. 견성 요결.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견성하면 육바라밀도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옵니다. 성철스님은 육바라밀 하근기나 닦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가 지금 구공을 못 깨달으시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해가. 육바라밀 천박하게 봅니다. 따로 닦을 필요도 없대요. 육바라밀을. 도노 입도 요문론에서. 나중에 제가 이 강의 때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 왜 따로 닦을 필요가 없냐? 공성만 얻으면 이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아니 육바라밀이 원래 공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말 맞죠? 그러니까 견성에서 공성 참나만 알면 육바라밀을 다 얻는 거래요. 이게 선불교 견성 도인들의 논리입니다. 육바라밀 내 마음 안에 다 있어. 꺼내봐. 못 꺼내요. 다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이게 견성 도인들의 한계예요. 아시겠어요? 꺼내봐. 못 꺼내요. 그분들 육바라밀 잘하지는 못하면서 참나를 잡고 있으니까 이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 나오는 거 아니냐. 난 참나를 얻었다. 따라서 육바라밀 다 얻은 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보살도는요. 이 공성의 육바라밀에서 만족 안 하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내면서 밖으로 어떻게 해요? 현상계에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 원보리심이 있고 자 원, 소원원자 원보리심이 있고 행보리심이 있어요. 두 가지 보리심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자, 현상계에서 여러분 육바라밀 하려면 원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즉 노력해야 돼요. 원하고 행하는 이 마음이 아까 말한 여러분 발보리심이라니까요. 발보리심엔 이게 다 들어가요. 절대적 보리심이 배경이 뿌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서는 보리심을 원하고 보리심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 절대적 보리심의 근거에서 현상계에서 보리심을 서원하고 보리심을 구현하려고 실천하는 거. 여기까지가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발보리심이라는 건 선정바라밀만 닦으면서 내 안에 다 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바라밀을 온몸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대로 다 보리심의 작용이에요. 그게 정토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후천적 보리심은요. 육바라밀을 발원하고 원보리심, 실천하는 행보리심, 이게 상대적 보리심이고 후천적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절대적 보리심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후천적으로 보리심을 원하고 노력해도 결국 드러나는 건 뭐예요? 원래 전지전능 자비했던 선천적 보리심이 드러나는 것 뿐이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바라밀 닦고자 노력하는 건 후천적 양심, 후천적 보리심이나 육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것은 선천적 보리심, 선천적 양심입니다. 마지막 문장이라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육바라밀 잘하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원래 온전한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은 누가 해요? 진짜 자명하다, 찜찜하다는 거 누가 결정해요? 선천적 양심이 결정합니다. 후천적 양심은 잘 거들어서 밖으로 그게 나오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아시면 일지가 뭘 얻었는지 지금 꽤 이해에 들어가신 거예요. 보리심을 얻었다. 일지는 보리심을 얻은 거다.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그 법신 보리심이 뭐냐? 육바라밀의 마음이다. 그 육바라밀의 마음에는 자성정토에 해당되는 절대계의 보리심이 있고 무루정토에 해당되는 현상계의 보리심이 있다. 현상계의 보리심은 끝없이 원하고 실천할 때 이로 구현된다. 절대계의 보리심은 원래 퍼펙트하다. 자, 유교로 와보실래요? 내 안에 인인이 지는 본래 광명한 덕이라 본래 퍼펙트하다. 밖으로 측은 사양 수호 12지심은 끝없이 확충해야 된다. 이게 맹자의 사단 확충론입니다. 맹자랑 지금 저기 불교 대승보살이랑 다른 소리가 하나라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맹자는 중국에 태어난 보살이에요. 그것도 높은 보살이에요. 고단자 보살이에요. 맹자 정도는 고단자 보살. 공자는 더 높은 보살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항상 공자님 하면 되게 존경하십니다. 봉우 선생님. 공자님 하면 구지강 그럽니다. 구지 중에서도 꽉 찬 구지다. 얼마나 그 존경하십니까? 공자님 하면 되게 딱 몸을 이렇게 딱 정돈하시면서 공자님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유교 다르고 불교 다르고 생각해가지고 유교 공자 따위나 믿고 있고 막 우리 부처님 아라하니 공자보다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공자는 속인, 아라하는 열반에 든 사람. 어디 속인 따위가 이런 게 일반적인 지금도 그런 과학의 불교 믿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공자, 성스러운 속인. 이게 보살입니다. 성스러우니 보리, 속인이 살타, 깨달은 중생. 그게 보살이라는 소리예요. 보살이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 양반들이에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태어나길 주나라에 태어나니까 주나라 예법 따르면서 보살도 편 것뿐이에요. 맹자도 태어나기를 공자님은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 태어나노니까 난세에 태어나서 최대한 왕한테 진리 가르쳐주면서 맹자처럼 도를 펴신 분도 있는 거예요. 다 보살이세요. 유교 때문에 불교 망했다 이런 얘기 불교 방송 틀어놓으면 자주 나와요. 그럼 보살들이 조선시대에는 보살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아니 그분들 말씀대로 불교가 유교한테 탄압당했잖아요. 보살들이 뭐로 왔을까요? 조선시대 보살이 태어나면 유교로 와요. 왜 보살로 불교로 와가지고는 저기 절에서 재미 못 보니까 나라에 도를 펼 수가 없으니까 도를 펼 보살들은요 유교로 태어나요. 그런 거 다 스님들도 도 높으신 분들은 알아요. 타노 스님이 그 금강산 절에 승려가 없으면 나라의 재상이 안 나온다. 뭔 소리입니까? 이쪽 생에서 도 닦아서 다음 생에 유교로 가가지고 선비로 태어나서 도를 편다는 거예요. 도 닦고 싶을 때는 불교로 왔다가 도를 펼칠 때는 유교로 태어난다. 이런 발상 기본으로 갖고 계시다고요. 예전에 도인 승려들은 알아요. 이게 이런 통 큰 발상을 보살도나 하지 보살 대승불교 아니면 이런 발상도 못합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뭐 그런 재미난 얘기도 많이 타노 스님이 해주시는데 여기까지 아무튼 진도 나가야 됩니다. 진도 나가. 유교 불교가 막 하나로 돌아가요. 유교의 왕양명 같은 선비 유명하죠.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이 전생에 금산사 스님이어가지고 금산사 찾아가니까 왕양명이 문이 하나 닫혀져 있는 방이 있어서 예전 고승이 살던 방이다. 아무도 열지 마라 그랬다. 그런 게 어디냐 하고 딱 여니까
문을 연 사람이 문을 닫은 사람이다. 딱 소리. 뭐 몇십 년 전에 누구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문 찾아 연 거예요. 자기 살던 방. 고승이 또 유교로 태어나서 선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내는 게 보살도인데 대승경전인데 화엄경인데 대승불교를 한다는 우리나라가 이런 설명 못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 불교가 최고야. 종파의식. 우리 종단이 최고야. 이것부터가 대승이 뭔지도 모른다는 소리야. 대승은 승속도 초월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얘기가 화엄 초발신공덕품에 바로 나와요. 일지보살만 되면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살다 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열반에 드는 석가모니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일지만 돼도. 무서운 얘기인 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사셨던 그 생을 일지보살만 되면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다른 법계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석가모니처럼 살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초발신 공덕품에 이 발상이 막 파격적입니다. 그러면 막말로 석가모니 부처님 어느 법계에서 온 일지보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막 날릴 수 있는 게 대승인데 감당 못한다니까요. 지금 절에서 이 얘기 감당 못해요. 화엄경도 유마경은 더 감당 못하고요. 화엄경도 감당 못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불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홍익학당에서 견성 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7년째 제가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보려고 현상계에서. 아니, 이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뭘 종단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보만 공유하면 되니까 유튜브에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이 소식을 알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만들고 있다는 하나의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자, 이런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고 그 이유를 한 11가지, 12가지로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열애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첫째, 열애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뭔 소릴까요? 자, 누구나 불성은 있어요. 불성이 왜 끊어집니까? 근데 열애의 종자는요. 일지보살은 돼야 열애가 얻은 육바라밀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열애가 얻은 보리심이 뭔지는 일지나 돼야 보여주기 때문에 일지보살이 안 나오면 열애 종자가 끊어진 거예요. 일주가 아무리 많아도 아라한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이제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엄경식으로 볼까요? 왜 이 세상이 지금 말법 시대가 되고 난세가 됐죠? 일지보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주는요. 일주는 많아요. 일주가 일지 세계를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영성 지도자가 잘해야 일주예요. 뭘 주장하느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요. 우리 안에 참나가 있고 아공, 일체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갑시다. 법공,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 참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육바라밀 합시다가 없어요, 지금. 우리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변종도 봤어요. 참나만 찾으니까 우리가 열반에 못 드는 겁니다. 우리 참나 안에 있는 도덕성을 다 찾아내서 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서 열반에 들어갑시다. 새로운 혼종이죠. 이런 분도 있어요. 맨 참나만 붙잡고 있으니까 열반에 못 드는 겁니다. 도덕을 챙겨서 열반에 들어갑시다. 그럼 뭐죠? 그 도덕은 보살도를 위한 도덕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반에 들기 위한 도덕이지. 아라한들이 닦는 팔정도도 그래요.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팔정도가 아니고 자기 하나 열반에 들기 위한 팔정도입니다. 닦아놓고 아라한한테 당신 윤회 포기할래요? 저 숲에 가서 혼자 팔정도 닦고 열반에 들어갈래요? 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걸 택하는 게 아라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안 오고 싶어서 돋닦거든요. 아라한들은. 이런 입장차가 다 있다는데 입장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도를 못 닦는 거예요. 근데 일지까지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 일지 이상부터는 다 똑같아요. 검은띠 좋다는 게 검은띠 이상은 다 똑같다니까요. 다른 기술이 없어요. 이 기술이 노련해질 뿐이에요. 육바라밀 얻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는요. 힘드니까 큰 선비들이 많지는 않죠. 소시오 선비들이 더 많죠. 하지만 시작부터 사자 소학에서부터 뭘 가르치죠?
인간의 본성은 인위의지다 하고 시작을. 구공부터 막 몰아쳐요. 처음부터. 네 안에 인위의지 있다. 천지만물에 인위의지 있다. 자, 너 안에 인위의지 있다. 음양오행이 들어있다. 너의 몸도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도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도 음양오행으로 굴러간다. 천문도, 하늘나라도, 별나라도 음양오행으로 굴러간다. 천지가 하나의 원리다. 음양오행. 이것부터 배웁니다. 사자 소학 떼고 그러면 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요. 무섭죠. 그걸 더 깊이 파면 이제 성리학으로 들어가요. 천지만물이 다 음양오행으로 돼서 내가 인위지만 하면 우주의 천리가 흐르게 할 수 있다예요. 고려 말에 성리학 들어왔을 때부터 저선 선비들이 쓰는 모든 글에 등장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리가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흐르게 도와주는 존재. 우주의 천리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 이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화엄경. 여기에서 노래하는 모든 내용들이 초발신 보살은 진리가 온 우주에 구현되게 도와주는 존재. 온 우주를 나로 여기는 존재.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존재.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고 지금 이 순간 온 우주를 내 마음으로 보면서 온 우주 전체 육바라밀의 진리를 펼치면서 구현시키는 존재. 끝. 그래서 선비랑 이 보살은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다고 보는 분들은 아직 그 문파의식, 종파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의 종자 끊어지지 않게 하자 해서 화엄경 10지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각주 가보세요. 일지보살이 되면 온전한 부처님의 지혜, 힘, 자비, 지혜와 능력, 자비를 말합니다. 가 내면에서 작동하게 된다. 그의 에고가, 그러니까 온전한 전지전능 자비가 드러나요. 근데 보세요. 온전한 게 드러날 때는 여러분 에고의 역량에 따라 제약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지가 있고 이지가 있고 나뉘는 거예요. 다만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일지부터 십지의 구별이 없습니다. 절대적 공성에서는, 절대적 보리심에서는. 밖으로 나오면, 딱 나오면, 이 보리심의 세계에 딱 나오면 이 보리심의 역량은 일지부터 십지가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그 에고의 무지, 아집, 업장에 따라서 이 똑같은 태양이 밖으로 드러날 때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따라서 내 방 안에 빛이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역량 차이고 태양은 똑같다. 누구나 똑같은 태양을 얻기 때문에 열의 태양을 나도 얻었다 해서 열의 종자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에고의 기질을 가졌건 그는 이미 열의 집에 태어난 열의 화신, 분신이며 열의에 이르는 고속도에 들어선 존재이다. 이 내용은 화엄경 제가 쓴 책 있죠? 거기 각주로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밑에 구절, 일지에 가면 밑에 구절이 있어요.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러한 마음을 바라면,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을 내면 곧 본부의 경지를 초월하여 보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초발심, 진짜 육바라밀을 잘하겠다는 발심을 내면 보살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요,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지 이전에 일준이 뭐 십신이니 하는 보살들은요, 일지 이전의 보살들은 사실은 급수의 보살이다. 일주운이 다 포함해서 급수의 보살이고 일지부터 유단자다. 일지부터 정식 보살이다. 대승불교에서는요, 자, 요거 아셔야 돼요. 대승불교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게 하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할 때 부처님, 진리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라고 할 때 자, 이 승가에 귀의하다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요, 그냥 승려라고 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리 깎았지 중생이거든요. 걸면 안 돼요. 초기 불교에서 승가에 해당되는 건 수다원 이상부터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승가에 해당되는 게 일지 이상부터예요. 열반이 드러난 사람, 육바라밀이 드러난 사람이 귀의 대상이에요. 이해되세요?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 안에서는 이미 육바라밀의 법신이 드러났대.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 사람 마음 안에서 이미 열반이 드러났대가 이쪽은 수다원, 이쪽은 일지예요. 그래서 일지부터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 귀해야 할 승보예요. 그때는 보물보자를 써줘요. 그래서 내가 머리만 깎고 출가했다고 승보다 나한테 귀하라 그런 말 나오세요? 여러분이 참나 안에 확고히 뿌리내지 않는 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똑같은 탐진치의 마음 갖고 있는데 머리를 깎았냐 안 깎았냐, 회색 유니폼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렇죠? 그 차이로 뭘 얘기해요? 뭘 가지고 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들이 도인이 되니까 귀의해 주는 거지, 먼저부터 쳐주는 거지, 정식으로 말하면 일찍부터입니다. 경전상.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전에도 도 잘 닦으시라고 응원해 주는 거지, 그거를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귀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탐진치가 커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응원하는 거다는 거죠. 귀의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대 안에 있는 불성이 꽃 피우길 응원한다는 느낌이고 그렇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삼보에 귀의하라고 요구하는 혹시 승려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탐진치 만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자, 이 화엄경도 보세요. 일지가 되니까 그때 보살에 들어간대잖아요. 보살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때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대요. 일지가 돼야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 거래요. 이게 출가예요. 진짜 출가는 이거예요. 범부의 집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는 게 출가입니다. 자, 기독교식으로 뭐죠?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출가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자, 일지는 돼야 제대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종족의 허물을 말할 수 없게 되니 비록 혈육의 자녀지만 탐진치를 가지고 있지만 탐진치 가진 그 종족의 허물을 본부의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허물할 수 없다. 왜? 이제 그 사람은 열애의 집안에 들어섰으니까 종족의 허물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 애고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건 어떤 탐진치를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의 주는 이제 뭐라고요? 불성을 따르는 게 주니까 육바라밀의 구현이 그 사람의 주니까 그 사람 안에 보세요. 중생심의 세계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허물할 수는 없다. 왜? 이미 보리심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정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는 건 정토에 태어난 겁니다. 이미 정토 왕생해버린 거예요. 일지부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간의 무리를 떠나서 출세간의 길에 들어선다. 이게 출가예요. 이제 세간의 길,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귀의 길이에요. 세속의 길을 떠나서 자, 세속의 탐진치를 구현하는 길을 떠나서 출세간의 절대적 출세간은 절대계예요. 절대계의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길에 들어섰으니까 출세간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됐다는 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다른 분일까요? 이렇게 똑같은 설명이 나가는데 종교 다르다고 다를까요?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출세간의 길에 들어간다. 보살의 자리에 머물면서 이 보살의 지위에 이제 안착을 했어요. 일지부터는 제대로 보살입니다. 이때부터는 3세가 평등한 자리에 들어간다.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시간대의 세 구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평등한 그 자리 어디일까요? 자성정토. 여기만 시공을 초월해서 평등합니다. 자, 3세를 초월하여 평등하다 하는 것은 참나의 세계를 말해요. 참나의 세계에 들어간다. 열애의 종성, 열애의 종자 가운데 반드시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무상 정등 정각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얻을 것이다 하고 초발신보살 설명할 때는 얻었다고 하고 이게 뭔 차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들어섰으면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들어섰으니 십지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일지부터 십지를 말할 때는 들어섰다라고 얘기해주고 초발심만 따로 얘기할 때는 이미 열애다 이렇게 또 질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쳐주는 거예요. 다각도에서 그 자리가 뭔 자리인지 아시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슨 말 하는지. 보살이 이런 법 가운데 머물면 보살은 보살의 환희지에 머문다고 한다. 환희가 넘치는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말한다. 왜냐? 움직이지 않는 자리. 부동이 뭡니까? 현상계가 다 움직이는데 부동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법신 자리요. 법신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육바라밀의 법신을 온전히 체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요 화엄경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별말 다 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쓴 양반도 있다는 거 인류 중에는. 아, 인류 고등 침팬치야. 신문만 보면 탄식이 나오죠. 저 아침마다 신문 읽을 때 진짜 그래요. 아, 인류 안 돼, 안 돼. 이러고 잘 되면 그건 상도 여긋나 안 돼. 딱 덮고 또 나면 참나에서 돼, 또 이렇게 나온. 근데 세간의 소식을 사바세계 뉴스를 보면 안 돼. 나도 자신 없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꼬셔서 가르쳐요? 그냥 틈나면 사람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완전히 발정 나 있는 이 고등 침팬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해서 열애 집안의 자녀로 만들죠. 에고의 안목으로는요, 어우, 겁납니다. 안 돼, 안 돼. 저도 에고의 마음이 탐진치가 똑같이 있으니까 탐진치 안목으로는요, 안 돼, 안 돼. 근데 또 보리심으로는요, 그래도 어떻게 가르쳐야지.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될 거야. 계속 하루에 혼자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안 돼, 안 돼. 했다가 또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제 하루가 그래요. 안 돼, 돼. 제 예전에 그 짤방 사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종말이 답인 것 같아요. 막 이러는 짤방 사진이 있어. 그 심정 확 와닿죠. 아. 인류 노는 꼴을 보면요. 이러고 잘 되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애들이 잘 되면 안 된다. 우주에서. 왜? 육바라밀을 타오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인류 중에 누군가는 성실히 양심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난 것만 보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또 마음 추스립니다, 제가. 양심의 힘만 커지면 바뀔 거야. 카르마는 바뀔 거야. 이런 마음이 보리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될 거야.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될 거야. 제 마음에서 보세요. 저부터 문제입니다. 사바세계를 보고 탄식이 나는 건 당연한데 탄식이 나서 좌절했다 그러면요. 어리석어진 거예요. 저도. 제 안에서 보리심이 지고 제 안에서 탐진치가 이겼죠. 자, 사바세계 보고 탄식하다가 나도 어떻게 됐어요? 사바세계를 응원하는 격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내 마음에서라도 내 우주에서라도 정토가 이겨야 되는데 사바세계 어렵다는 얘기하다가 나도 사바세계를 응원해가지고 내 안에서도 사바세계가 이겨버렸어요. 좌절로 끝났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무리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탐진치에서는 알아요. 내 에고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까 좌절이 오는 게 맞지만 내 안에서 양심이 그 순간마저도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승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명한 답으로 내가 다시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요. 이해되시죠? 날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고등 침팬시들 노는 거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실망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육바라밀 안에서 다시 기운 내시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내 우주에서만이라도 나는 내 우주밖에 안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우주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마음의 우주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정토를 확장해야 되고 개척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책임으로 알고 그걸 하셔야 돼요. 초발신 보살은 그건 알아요. 초발신 보살은 3세가 평등하다는 게요. 3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겪더라도 평등한 육바라밀만 그 안에서 구해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겁내지도 않고 중생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도 나와요, 뒤에. 온 중생을 다 구제해도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늘 필요해도 다시 힘을 낸다. 저는 그런 말 못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기는요. 이거 오늘 또 저녁에 저기 밥 먹을 때 피곤할 텐데. 그런데 중생이 피곤해함에 또 못 빠지는 거예요. 저는 탐진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죽겠네 힘드네 막 해요. 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내지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열나 피곤하죠. 필요하죠. 그래도 마음을 내는 그게 보살심인 거지. 책은 좀 과장돼 있습니다. 피곤해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피로해함에 저기 매몰되진 않겠죠. 또 일어나겠죠. 또 중생 이해하는 일이라면 어차피 아무도 안 할 테니 또 내가 해야지 하고 또 일어나겠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무섭게 진도를 나갔죠. 지금 열애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발심 이미 일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뒤에 나올 얘기 미리 다 드렸어요. 어떠세요? 일지 탐나세요? 일지만 돼도 죽이겠죠. 일주한테는 이런 말 못합니다. 일주는 육바라밀을 온전히 얻은 건 아니라서 이런 극찬을 못 해줘요. 일지한테는 화엄경이 막 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그 일지한테 이렇게 쏘는 그 마음을 제가 볼 때 느낄 때는 그런 거예요. 우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일지한테.
부처님들도 막 환호해줘요. 일찍 나왔다 그러면 막 와 끝났다 막 정각했다 쟤는 뭘까요? 여러분 길 안내를 하다가 톨게이트까지 통과하면요. 아 됐다 이제 그대로 가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 전엔 얼마나 어려워요 설명이. 집 앞에 나섰냐? 어, 집 앞이다. 어디로 가야 되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거기로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톨게이트 보여만 해도 반갑겠죠. 톨게이트 보이냐? 보여. 그게 일주고설이에요. 일주만 돼도 이제 부처 다 된 거죠, 사실은. 근데 톨게이트 통과했대요. 그럼 끝난 거죠. 아직 마지막 조바심도 이제 나아지겠죠. 그래 됐다. 이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로 치면 자녀 이렇게 대학 보낸 마음. 이제 네 알아 살아라. 노파심 갖고 막 노심초사하다가 이제 네 살겠구나 하는 그렇게 이 우주가 일지보살 나오면 중생 하나가 커서요 일지가 되면 대학 보냈다고 막 하는 그런 마음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겠구나. 꼭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알아 살겠구나. 요즘 이제 제 친구들도 벌써 자녀들이 막 저는 40 넘어서 장가 갔더니 지금 준우 사진 올리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막 민사고 보냈다고 막 좋아하고. 민사고 보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해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안 와요, 집에. 안 봐도 되고, 막. 벌써 대학 기분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사고 보낸 친구들은, 야, 막 주변에서 대학 보냈네. 막. 이해되시죠? 저는 우주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와, 일찍 만들었다. 얘는 끝났다. 그냥 얘는 이제 지가 살겠네. 사실은 막 진짜 그냥 얘는 뭐 대학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이 친구 끝났네요 그냥. 사실은 막 그냥 취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친구는 끝났네. 그냥 지 알아 살면 되겠네 할 정도로 우주가 기대하는 자리가 일지라는 거를.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선불교가 강세다 보니까 선불교는 일주입니다. 정해쌍수. 육바람을 무시하고 법공 깨닫고 정해쌍수만 알면 끝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선불교 전통에서는 지금 수신결 같은 책이 그나마 설명을 잘한 책인데 선불교는 일주까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제가 보완해서 수신결 낼 때도 보완해서 낸 겁니다. 일지를 넣어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연결될 테니까 제 화엄경하고 수신결이 책으로는 연결 잘 될 겁니다. 제가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일지까지 일단 일주 확보. 일주는 지금 이 대학 그 체계로 말하면 일주가 석사예요. 일지는 박사예요. 그럼 박사 땄으면요. 알아서 하겠죠. 박사.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지는 박사예요. 박사 따면 영성계의 박사예요. 대사는 영성계 박사. 정사는 영성계의 석사 수준입니다. 석사는 뭐죠? 이제 정해쌍수 얻었으니 육바라밀 연구해서 박사 논문 써봐. 그런 자리입니다. 일주는. 그럼 일지는요.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아야죠. 박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알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지만 되시면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안심하신다. 이 친구는 됐네. 우주에서 볼 때. 모든 부처님들도 환영해 주신다. 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